정말 긴 비행이었어. 하지만 보람 있어. 멋진 휴가가 될 거야. 휴, 짐 풀어야지. 서둘러요. 화장실 급해요. 어머나, 미안. 얼른 나와. 안녕, 엄마. 아, 기분 좋아. 마시멜로 좋아. 우, 사탕. 최고의 피크닉이야. 이거 파리야? 슈, 저리 가. 쉿, 엄마 책 읽잖아. 와, 정말 재밌어. 아, 날 공격해. 도와줘, 구해줘. 엄마, 어떻게 해봐요. 봐요. 괜찮아, 진정해. 좋은 게 있어. 항상 가지고 다니지. 파리 잡아볼까? 아, 바로 그거예요, 엄마. 어때요? 네가 직접 봐. 어, 계획대로 안 됐어. 내가 도와줄게요. 어? 이 방망이를 써야지.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 이제 큰일 났어. 그건 내 마시멜로야. 아! 받아라. 아깝다. 어? 여기 있어. 빠르네. 걱정 마세요. 내가 잡을게요. 이거 재미있어. 어? 무슨 일이야? 티나, 그만!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쇼핑 갔다 올게. 방망이 내려놔. 그럼 재미없잖아요. 도망 못 가, 파리들. 너희는 내 거야. 무하하하하. 우리 말로 하면 안 돼. 하, 성공적인 쇼핑이었어. 이걸 설치해야지. 아! 어, 엄마! 우, 이거 뭐예요? 이럴 수가? 아, 엄마, 멋져요. 들어와, 티나. 문 닫는 걸 도와줘. 알았어요, 엄마. 이제 지퍼를 닫아. 이제 파리가 못 들어와. 효과가 있어. 네롱. 정말 편하네. 안녕, 티나. 재밌게 놀고 있네. 엄마, 비눗방울 좀 봐요. 정말 많아요. 입에 들어가잖아. 티나, 엄마 책 좀 읽자. 아, 기분 풀어요, 엄마.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큰일 났어. 엄마.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응감하려워요. 나무를 골라서 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겠어. 아, 여기가 좋겠어. 아무도 못 보겠지? 좋아, 여기야. 이크, 여긴 안 되겠어. 다른 장소를 찾아야 돼. 아무도 없어. 다시 해보자. 이거, 가시덤불? 아, 내 엉덩이! 엄마, 못하겠어요. 사람들도 있고, 가시덤불이. 엄마! 어? 뭐? 괜찮아. 생각 좀 하자. 기다려. 이 의자를 써볼까? 한번 해보자. 이 칼이 필요해. 천을 네모로 잘라야 돼. 바로 이렇게. 좋아. 다음은? 어, 안에 담을 게 필요해. 그거. 알았다. 이 비닐이면 돼. 이걸 구멍 안에 넣어. 이제 제자리에 고정시켜. 걱정 마. 이 테이프가 있어. 이제 써. 드디어. 엄마? 프라이버시. 볼 거 다 봤는데. 시간 좀 걸리겠어. 시원하다. 야외라서 다행이야. 왜?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시원해. 화장지 있어요? 받아. 제대로 잘 닦아. 알았어요. 이거 종이가 많이 필요하겠어. 그렇지. 엄마, 다 했어요. 잘했어. 이제 지워야지. 내가 토할 것 같아. 뭐? 안 돼! 오늘은 티나랑 외출할 거야. 잠깐! 티나, 신발 신어. 오늘 아침은 정신없어. 우리 늦었어. 그래, 나중에 통화해. 잠깐, 티나, 가자. 아, 엄마, 내 신발. 좋아, 난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건가?
아니, 이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바꿔야지. 좋아, 신어보자. 갈 준비 됐어. 아야, 신발이 이상해. 괜찮을 거야. 와, 날씨 좋다. 저거 봐. 천천히 가요, 엄마. 와, 경치 좀 봐. 엄마, 발 아파요. 기다려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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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멈춰야겠어요. 내 신발이 고장났어요. 확인해봐요. 엄마? 왜 나한테 신발을 신으라고 했지? 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나무 조심해. 어? 무슨 나무? 아야! 내 머리? 혹 생기겠어. 멋지지 않니? 어서 서둘러. 볼 게 너무 많아. 티나? 어디 있니? 티나? 아야! 미안 엄마. 가고 있어요. 신발 때문이에요. 잘못 신었잖아. 내가 고쳐줄게. 신작 말을 하지. 그렇게 걸으면 안 돼. 이 바위에 앉아. 신발을 벗자. 아, 살 것 같아. 이렇게 신는 거야. 알았지? 이걸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방법이 있어. 아. 잘했어. 잠깐, 빨리 가지 마, 티나. 정말 재미있어. 신발을 다시 바꿔 신게 할까?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너무 더워. 어서 엄마. 먹구름이 몰려오네. 비 올 것 같아. 어때? 안 좋아 보여요. 큰일 났네. 브르, 추워졌어. 괜찮니? 나 추워요. 그럼 안 돼. 여기 담요가 있어. 이거면 따뜻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이 모자 좋네. 이 재킷도 입어. 이거면 따뜻할 거야. 나도 입으면 좋겠다. 엄마, 괜찮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마. 내 인형은 따뜻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 엄마를 인형처럼 싸면 돼요. 좋은 생각이야, 티나. 여기 플라스틱 랩이 있어. 우와, 우연의 일치. 가만히 있어요. 플라스틱 랩을 발에 감을게요. 선물 포장하는 것 같아. 이제 몸에도 감아요. 이거면 따뜻하겠어. 게다가 강수야. 재킷으로 만들어요. 가운데를 자를게요. 천천히 해, 티나. 걱정 마세요. 오, 세련됐어. 모델이 된 것 같아. 얼른 집에 가자. 여기 밖에 정말 어둡다. 딸, 피곤해 보이는구나. 누워. 여기 곰은 없어야 할 텐데. 아늑하고 좋아.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릴리 벌써 잠들었나? 휴가 왔을 때 기진맥진한 아이는 사랑스럽다니까. 그리고 나도 꽤 지쳤어. 눈을 쉬게 해야겠어. 어? 저기 무슨 일이야? 괴물이다! 저 거대한 발톱 좀 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나? 엄마! 일어나! 방금 잠들었는데... 날 구해줄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안 돼! 아! 어? 누가 소리 질러? 릴리! 무슨 일이야? 거대한 발톱을 가진 엄청 큰 괴물이 있어! 바로 밖에 있어! 더 잘 보이게 이 손전등을 써봐. 난 어둠 속에 있는 게 싫어. 어때? 이게 더 낫지? 어? 대체... 세상에! 네 얼굴 때문에 놀랐잖아. 너무 밝아. 하지만 고칠 수 있어. 빈 우유나 물통을 쓰는 거야. 불빛을 바로 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줘. 이제 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 이거 좋지 않아? 어둡지도 않고. 이제 기분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이 텐트 안에는 괴물이 안 들어올 거야. 난 바다가 너무 좋아. 날씨도 딱 좋네. 여기다 설치하면 좋겠다. 오, 저것 좀 봐. 주인 없는 가방이다. 그냥 이거 둘 다 갖고 가야지. 멋지다. 또 뭐 훔칠 게 있는지 보자. 내리쬐는 태양, 너무 좋아. 잠깐,
왜 자꾸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지? 어? 저기 누구야? 쌍안경으로 보고 있는 거야? 으앗! 제대로 들킨 것 같은데 침착하자. 아, 꽤 소름 끼치네. 가방을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겠어. 그리고 말이야, 현금도 다 숨겨야 할 것 같아. 지폐를 접어서 여기에 잘 넣어. 근데 기저귀라도 깨끗하면 좀 불안하단 말이지. 초콜릿을 꺼낼 차례야. 기저귀에 놓고 녹여야지. 어, 좋아. 잘 녹았어. 이제 좀 비벼주면. 엄청 더러워 보여. 아무도 이 안은 안 볼걸? 나 완전 천재야. 진짜로? 현금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되겠어. 어, 일어나서 가방을 두고 간다. 좋은 게 들어있는 가방을 훔칠 기회야. 얼마나 멍청한 거야. 여기 물건을 그냥 놔두고. 나야 좋지 뭐. 우와, 말도 안 돼. 역겨워. 기저귀 밑에 있는 가방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 안 되네. 더러운 기저귀는 너무 역겨워. 이쪽으로 다시 오고 있어. 얼른 피하자. 산책 잘했다. 어, 이것 봐. 더러운 기저귀가 아직도 있네. 도둑한 데서 돈과 가방을 안전하게 지켰어. 이 방법은 나중에도 꼭 써야겠어. 이제 간식 먹자. 어, 세상에.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토할 것 같아. 도둑이 도망간다. 너무 웃겨. 난 모래성 정말 잘 만들어. 난 최고야. 아빠, 배고파. 간식 주세요. 오, 그래. 여기, 이거 몇 개 먹어. 야호, 고마워요, 아빠. 아, 모래투성이네. 그냥 털어내야지. 어, 모래가 많아. 어디서 계속 오는 거야? 좋아, 이거면 됐어. 이제 팟캐스트 다시 듣자. 어? 리지, 그만! 메롱! 쟤는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해. 잠깐, 이거 뭐야? 내 음료수에도 모래가 있잖아. 말도 안 돼. 다시 모래 천지네. 해변에서 제일 안 좋은 점은 바로 이거야. 사방이 모래야. 아무리 조심해도. 좋아, 깨끗하게 털었어. 이제 이 가방을 시트 모서리에 세워야지. 그리고 여기는 물을 한 대야 놓는 거야. 다 됐다. 오, 잠깐만 리지. 들어가기 전에 신발부터 벗어. 그리고 대야에서 발을 씻어. 됐다, 이제 내 차례야. 아주 깨끗해. 이제 안에 들어가야지. 됐다, 훨씬 낫지. 이제 아주 깨끗해. 내 아이디어지만 정말 좋아. 지금 한 1000도 되는 것 같아. 물 진짜 좋아 보인다. 좋아, 아가야, 물에 들어가 볼까? 달리기 경주하자. 따라갈게. 와, 엄마 해변에서 진짜 예뻐 보인다. 바람이 너무 좋네. 엄마, 잠깐만. 오, 엄청 차갑네. 진짜 들어가고 싶어? 잠깐만. 뭐? 왜? 이리 와, 이쪽이 훨씬 좋아. 멋지다, 해보자. 나도 들어갈래. 저걸 타고 떠다니는 걸 좋아할 줄 알았어. 와, 진짜 편안하네. 잠깐만, 선크림 바르는 걸 깜빡했다. 이거 안 좋은데. 그치만 너무 멀리 왔어. 아, 엄마? 응? 엄마 내 피부에 불났어. 아파. 어, 안 돼. 끔찍하다. 화상을 입은 것 같네. 어, 진짜 아프겠다. 하지만 금방 도와줄게. 자, 햇빛이 널 더 이상 안 괴롭힐 거야. 훨씬 낫지? 널 위한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는데. 어서 이쪽으로. 뗏목을 바로 여기 내려놔. 좋아, 이제 한 조각만 더 있으면 돼. 텐트! 물에 빠지지 않게 여기에 고정해줘. 매듭도 단단히 묶여있게 해주고. 그리고 시승을 해보자. 조심. 오, 나 이거 꽤 잘하는데? 안녕 엄마. 어, 거기 우리 딸 정말 멋져 보인다. 전혀 안 빨개 보여. 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어디 볼만한 게 있나 보자. 오, 좋아. 스포츠 뉴스. 바로 이런 걸 봐야지. 볼륨을 높이고 잘 들어야지. 이 사과 좀 봐. 정말 예뻐. 야호, 사과 먹자. 정말 맛있을 거야. 아야, 너무 딱딱해. 저 사람 말이 맞아. 세포워드가 아주 중요하지. 어? 사과 어디 갔지? 떨어졌나? 어, 리지. 그 사과 네가 베어먹기는 너무 딱딱해. 아빠, 내 이빨 빠졌어요. 세상에, 일시정지하고. 우와, 정말 이빨이 빠졌구나. 이걸 어쩌지? 걱정하지 마. 그 사과 줘봐. 간식 만들어줄게. 이 숟가락이 도움이 될 거야. 좋아, 작은 원형을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숟가락으로 사과 속을 잘게 잘라야지. 완벽해, 완성이야. 이빨을 다시 끼워볼까? 오우! 들어갔어. 이가 다시 생겼어. 예, 사과 간식 가져왔어. 자, 아, 하고 사과 먹자. 야호, 난 사과가 좋아. 과일 중에 최고야. 좋아, 이제 스포츠 뉴스로 돌아가자. 오후를 되찾았어. 휴, 오늘 밖에 진짜 덥다. 하지만 나왔지. 어? 지금 뭔가 먹어야겠다. 하이킹하면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뭐, 간식으로 뭘 싸왔더라. 이 가방이 내 기억보다 훨씬 크고 깊네. 아하, 뭔가를 찾았어. 뭐냐면 속옷인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지. 이 곰은 챙긴 기억도 없는데. 아, 내가 찾고 있는 간식 있어. 바나나. 근데 뭐, 바나나는 뻔한 간식이지. 말도 안 돼. 저기 리지한텐 구운 마시멜로가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바나나야? 저기에 가볼래? 좋아, 뭔가가 필요할 거야. 오, 저기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열어야 해. 껍질 벗겨내듯이. 맞지 바나나야? 다음으로 호일 한 장을 캔 위에 올려둬. 그리고 이렇게 캔을 싸주는 거야. 자, 내 목탄을 위한 작은 금속 바구니를 만들었어. 불을 조금 켜고 열이 날 때까지 기다려. 좋아 바나나야, 네가 빛날 때야. 바나나를 세로로 이렇게 쪼갤 거야. 이제 제일 좋은 거, 바나나에 초콜릿 칩과 마시멜로를 채워넣어. 그리고 이 판 위에 다 바나나를 굽는 거야. 녹아서 맛있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오, 이 끈적한 초콜릿이랑 마시멜로. 바나나를 좀 봐. 맛있다. 렉시, 안녕. 나야, 리지. 너 뭐 먹어? 마침 나도 숟가락을 갖고 왔거든. 아, 알았어. 내 바나나 보트 같이 먹자. 고마워. 오, 너무 맛있어 보여. 들어간다. 우와, 진짜 맛있네. 너 진짜 똑똑하다. 고마워. 자, 더 먹어봐. 많아. 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따따라따라, 내가 1등, 아빠는 꼴찌. 아빠, 풍선 받아. 오이. 어? 어, 그래, 좋아, 받아라. 다시 가져가. 어? 아빠는 재미없어. 내 풍선이 화내고 슬퍼. 나처럼 얼굴이 필요해. 심술쟁이 얼굴, 심술쟁이 풍선이니까. 아빠처럼. 아빠, 봐, 이 풍선은 아빠야. 그래, 재밌구나. 잘했어. 네. 으유, 덥고 피곤해. 너무 빨라서 그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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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풍선 아빠 닮았어. 예, 리지, 아빠 이래. 아빠 못됐어, 몰라. 받아라, 심술쟁이 풍선, 심술쟁이 아빠. 풍선이 정말 멀리 날아가네. 안 돼, 내 풍선.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좋아, 일을 하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구멍난 풍선이랑 투명한 풍선이 있어. 투명한 풍선을 구멍난 풍선 안에 넣는 거야. 이렇게. 이제 깔때기가 필요해. 반짝이가 필요하거든. 이 금색별이면 될 거야. 이걸 풍선 안에 부어야지. 좋아, 이제 액체가 필요한데. 음료수면 되겠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한번 해보자. 좋아,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내 풍선. 새 장난감 재밌어. 반짝이네. 야호, 고마워요 아빠. 마음에 들어요. 휴, 다행이야. 이거면 한동안 혼자 놀겠지. 아빠, 아빠, 이 풍선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봐요. 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일하자.
여행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아이와 여행하는 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그래서 이 멋진 꿀팁을 준비했어요. 어떤 여행 꿀팁을 사용하세요?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